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어 줘.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오늘 예 기글기글 중에서 퀴즈 앤 리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아주 짧게 쉽지만 아주 웃으면서 잠깐 쉬는 타임으로 이런 퀴즈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어려도 조금 눈치로 다알수 있을 것 같고요. 퀴즈가 그 정도로 쉬워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지친 몸과 마음을 엄마가 퀴즈로 한번 간단하게 내주면 아이들 즐거워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어떤 건가 보실까요? 예, 이거는 이 퀴즈는 네 단계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 맞춘 거, 2단계에서 맞춘 거, 3단계에서 4단계, 이렇게 애들한테 첫 단계에서 맞추면 뭐 50점, 2단계에서 맞추면 30점, 1단계에서 맞추면 10점, 이렇게 뭐 점수 분배해서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엄마는 쉬워요. 애들도 쉬울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애들. 그러면 점수 주면 되겠죠. A long, long time ago in Africa, people had a very special drink. It was made from black beans and it tasted bitter. 예! 아이들 이게 black bean에서 나온 거 모르더라고요. bean이에요. 콩이에요. 콩 종류예요. But it made people happy. Sometimes it helped sick people feel better. So they call it magic drink.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한때는 이것이 처음에 초창기엔 이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쓰였다는 거. Helped sick people feel better. 예, 요 포인트도 아이들한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Next. Today, people still drink this magic drink, but they often put sugar or cream in it. Many others like it sweet. 아, 이 정도면 거의 눈치채겠죠, 아이들도? 예. 그 다음 단계 더 쉬우니까 아이들 점수, 제일 낮은 점수 주면 되겠네요? 가보실까요? Some children like this drink too, but children must be careful. Too much of it is not good for them. Can you guess what drink it is? 오, 이 정도면 어떤가요? 자, guess what? What's the answer is? The answer is, 따라! It should be black as hell, strong as death, and sweet as love. 오, 정말 맞는 말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왔냐고요? Turkish proverb라고 하네요. 터키의 속담이라고 하네요. 속담까지는 아니어도 격언 뭐. 이 정도. 어우, 정말 오늘 아침 커피 한잔 때리고 시작하는 거 어떠신가요? 예. 저도 커피 한잔 블랙으로 마시고 목을 축이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 향내 나는 것 같네요. 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쉬운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Your turn to say. What am I? 라이브로 네가 한번 내봐 해갖고 짧은 숏앤 이지 센텐스로 하게 해도 되고요. 아이, 나 어려워 하면 엄마가 그냥 이 문장 또 내보세요. 예. First, it's white. I drink it every morning. So I am tall. We get it from cows. 너무 쉽죠? 따라! The answer is milk.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Next. Its color is orange. I drink it every day. So I am pretty. I never get cold. 예. Juice. Orange juice 정도 되겠네요. I drink it every morning. 뭐,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Last입니다. It's black. I drink this once in a while. It goes well with pizza, but mom always says it's not good for health and teeth. Yeah, what is it? Voila! They know it. Coke.
예, 콜라가 아니고 코크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아, 저 하면서도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아들한테 어릴 때 써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써먹어 봐야겠네요. 예,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즐거운 시간 되었네요. 저도 데일리 플레이 잉글리쉬하고 이렇게 동화책 한편또 때로는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스페셜 스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즐겁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해서 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